예, 최근 투자자들 특별히 이제 최근에 투자하신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이분이죠. EBS 투자증권 EBG 영업팀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염불리의 시크릿 투자 노트를 살짝 엿보고 이슈 종목을 알아보는 그런 코너들로 이제 가져갈 텐데요. 네, 오늘 어떤 그 주제들을 있는지 화면부터 잠깐 보고 얘기할게요. 네, 개장 전에 오늘 필수 체크 포인트. 유통가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기대를 하면서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예. 보면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요. 여의도에 이제 또 현대백화점이 새로 네. 오픈하면서 유통 관련주, 면세점은 아직까지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유통 쪽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이제 그 여의도가 뭐 발칵 뒤집혔죠, 사실은 뭐. 네. 주말에 사실 사람이 없잖아요, 원래. 네.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는 뭐 여의도에 뭐 사람이 바글바글 했고, 뭐 이게 도로가 그냥 주차장이 됐다고 그럴 하더라고요. 때면서요? 예. 예. 그래서 뭐 가신 분들도 뭐 이렇게 줄을 서서 뭐 아예 식사도 못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이 현대백화점이 사실 이게 오프라인 이 대형 매장을 연다는 게 사실은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승부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프라인 유통은 좀 굉장히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반전 카드로 더 현대를 어쨌든 이제 오픈을 했고, 이게 이제 판교점하고 많이들 비교들을 하시더라고요. 판교점이 지금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는데, 6년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매출 1조를 넘어섰고, 현대백화점 내에서 매출 1위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초기인데 판교점 매출을 지금 이미 좀 뛰어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초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뭐 당장 뭐 1, 2년 안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몇년 후에는 좀 1조 원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전국 67개의 백화점 중에서 판교가 한 5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더 현대가 얼마나 지금 뭐 매출액이 잘 나오는지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에 지금 백화점 매출도 좀 나쁘진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추정치가 좀 나온 게 있는데, 1, 2월 판매 실적을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현대백화점이 한14%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신세계는 20% 정도 지금 나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싶은데 억눌려 있는데, 그 돈으로 지금 백화점의 명품 그 매장에 가가지고 줄들을 많이 서 계세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이 명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 서가지고 구매를 하려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그런 쪽으로 좀 소비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이 백화점 같은 이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좀 수혜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이뭐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 쓰신 이제 보고서 참고하시면, 해외여행으로 이제 만약에 1년 동안 우리가 좀뭐 해외여행을 한다고 쳤을 때 그게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소비 규모가. 예. 근데 우리나라 1년 동안 그 소매 유통, 그러니까 소매 시장의 판매 규모가 36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14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지금 해외를 못 가니까 그 소비가 당연히 이쪽 이제 유통 쪽으로 많이 잡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규모죠. 근데 올해 이제 분명히 코로나 리스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할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어느 정도 해외여행을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주간 격리를 그렇죠. 그 예.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 풀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밖으로 사람들은 나가는데 국내에서만 이제 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소비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런 모멘텀을 좀 받는다면 백화점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백화점이 그런 소비 쪽에서는 바로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니까. 그래서 올해 좀 백화점주들, 그 다른 어떤 소비 회사들보다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주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백화점 네.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더 현대가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기대 이상의 효과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면세점, 그러니까 신세계도 나쁘진 않은데요. 신세계나 호텔신라 같은 아, 면세점이 면세점을 있는데, 가지고 있구나. 예. 근데 이제 면세점 쪽은 아무래도 그 입국 제한이 해제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되기가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보니까 면세점보다는 좀 백화점 업체 중심으로 일단 투자를 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면세점 있는 게 성장 동력이었는데 그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내수로만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면세점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백화점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을 탑픽주로 얘기하셨습니다. 주가 수준은 뭐 이제 개장은 이번 주에 했지만 사실 그전부터 계속 예고가 좀 돼 있어서 좀 올라왔잖아요. 지금 한 8만 2천 원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올 초만 하더라도 한 7만 2천 원에서 한 네. 8만 2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가격 부담은 없습니까? 네. 가격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여전히 뭐 이게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에 20만 원 하던 회사였어요. 네. 근데 6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좀 올랐는데 사실 작년에 뭐 성장주들 몇 배씩 오르는 동안 지금 겨우 뭐 올라봐야 한 30% 정도밖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가격 매력 충분히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더 현대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도달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좀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의 시크릿 노트 첫 번째는 백화점 유통 쪽이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관심 종목이고요. 탑픽이었고 두 번째 염블리의 시크릿 노트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모락모락 피어나는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설. 네. 삼성이 먼저 이제 폴더블을 낸 거고요. 뭐 애플도 얘기는 있었는데 뭔가 좀 근데 뭐 워낙 비밀주 이런 거라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이제 가시화가 좀 되고 있다고 이제 업계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뭔가 확정된 건 아직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난 몇 년간 뭐 이런 장비 회사들 주가 보시면 많이 빠졌잖아요.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쪽 관련해가지고 거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를 매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거 증권사에서 연초에 이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꾸만 그게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 작년 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작년에도 못했고 지금 3년째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해서 증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망감으로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올해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그래도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애플이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폴더블 폰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이나 좀 늦으면 2023년에 폴더블 폰을 좀 양산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 삼성전자가 좀 폴더블 폰 올해 많은 것들을 좀 출시할 겁니다. 한 3개에서 4종 정도. 작년에 한 300만 대가 안 되는 출하량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이제 전략폰으로 좀 밀어가지고 한 800만 대에서 900만 대 정도까지는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폴더블폰은 기존의 스마트폰의 그 두 배죠. 이 보통 OLED가 두 개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OLED 쪽 굉장한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애플까지 참전을 하면 1년에 출하량이 한 150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두 개 곱하면 3000만 대까지. 그러니까 OLED 개수로는 3000만 대까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규모고 그 요새 OLED가 뭐 TV에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노트북 삼성전자가 노트북에 지금 LCD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OLED를 탑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중소형 패널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의 아이패드에도 OLED 탑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OLED 쪽에서 뭔가 올해는 좀 좋은 뉴스들이 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설사 안 나온다고 해도 주가 측면에서 크게 잃을 게 없는 주가거든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대형 OLED라고 그러죠. QD OLED도 투자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이 IT 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OLED 관련 기업들은 철저하게 그냥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OLED 관련 기업들도 좀 키를 맞추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그 AP 시스템, 중소형 OLED 하면 항상 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AP 시스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주로 만드는 게 이제 ELA 장비라고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열처리 장비인데 이제 이 전자를 뭐 약간 이제 다결정 전자로 바꿔가지고 OLED의 효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 장비인데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설비 투자 딱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P 시스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폴더블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접히는 부분이 중요하다. 힌지,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 필름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저 이 폴더블이 면적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고 네. 애플이 안 되더라도 여러 그 수요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LED 쪽으로 주목하자 이런 말씀이신 네,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관심 주는 AP 시스템이고요. 네. AP 시스템 가격 수준을 잠깐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AP 시스템도 지금 사실 월봉을 보시면 정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과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 이게 강세장이 만나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00원 좀 밑으로 또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진 거는 이제 시장 때문인데 지금 충분히 가격 매력이 좀 느껴질 만한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3만 2,3천원까지 주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편하게 크게 좀 잃을 게 없는 좀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의 투자 노트 유통 쪽에 관심이 있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랑 이제 폴더블폰의 확장세, 이제 OLED 쪽,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AP 시스템 두 종목 관심주로 봤고요. 또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사실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한 종목씩 한 기업씩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요새 그 제가 좀 그 많은 기업들 좀 보고는 있는데 네. 눈에 띄는 게 요새 그 코오롱인더 보고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코오롱인더 많이들 관심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우리 폴더블폰 하면 거기에 지금 유리가 들어갔는데 예전에 CPI 필름이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그거 이제 증설해가지고 네. 한번 모멘텀 받았는데 결국에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역효과가 일어났죠. 왜냐면 그걸 안 쓰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 근데 새롭게 성장 동력을 좀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아라미드 섬유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듀폰하고 소송해가지고 결국 이제 소송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라미드가 이제 총알도 뚫지 못하는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는 특수 섬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다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쪽 섬유가 그동안 좀 매출 성장이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성장세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효성하고 좀 약간 경쟁은 하고 있지만 아라비누 섬유 쪽에서 좀 굉장한 지금 고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새롭게 진출했던 게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이 보시면 뭐 스택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그 부품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수소 이제 연료전지에서 사실 물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근데 이 물이 배출이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물이 뭐 흥건하게 적셔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을 기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가습기 역할을 하는 부품도 이 코오롱인더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 또 의류회사 코오롱 그 패션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패딩 매출 좀 회복이 되면서 의류 매출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류 쪽에서도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인더 최근에 증권가에서 어쨌든 그동안 좀 안 좋게 보다가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한 4만 9천 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인더. 코오롱 이제 인더스트리의 줄임말이죠. 회사가요. 소재 쪽에다가 수소 모멘텀. 요즘 보면 뭐 한화그룹도 그렇고 이게 코오롱그룹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중견기업들도 새 사업을 하면서 주목받는데 네. 코오롱 같은 경우 사실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가 사실 네. 좀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그룹 전체나 이런 계열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진 않습니까? 예, 네, 크진 않습니다. 네. 예전에 같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코오롱 인보사 리스크도 사실 뭐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네. 이미 최악의 악재까지는 다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임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코오롱 인더랑은 사실 별개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그 부분에 뭐 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더의 펀더멘탈에 그냥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는 좀 상관이 있을 수 네, 있는데 그죠? 네. 여기는 이제 계열사의 어떤 성장 산업을 하는 쪽이니까 네. 직접적인 연관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예,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오늘부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이렇게 염승환 부장님의 투자 노트를 살짝 엿보고 이슈와 함께 종목들을 쫓아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염승환 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